各位老师、各位先生，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冯立军。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황리준입니다. 我带来的题目呢是汉唐视野与百济研究。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 당시야와 백제 연구입니다. 那么我想分三个部分对这个问题进行讨论。第一个部分是汉唐时代对于百济的意义是什么？包括两个方面，第一个方面是汉唐与百济历史的内在的联系，第二个方面是以汉字为主的百济的史料，它的特点是什么？이 주제는 총세 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는 한당 시대가 백제 연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한당사와 백제사의 역사적 내재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한자를 중심으로 보는 백제의 문자 사료입니다. 那么。文章的第二部分呢，是中国学界的百济史的学术史的整理。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특징입니다. 这里边要特别提到2019年的中国学界第一次的百济史的国际学术会议的情况。이 부분에서 중국 학자 제1차 백제사 국제학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最后一部分，第三部分呢，想谈一下，中国学界从汉唐史出发与中国百济研究的定位问题。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당사와 중국 백제 연구의 현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那么第一个问题，我们想，回顾一下百济的历史。实际上，我们想强调一点，百济史的研究在中国，百济史的研究。本身就是一种东亚史的研究。한당 시대가 백제 연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백제사는 중국에 있어서 동아시아사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那么，特别是与我们今天的会议主题相关的是，在南北朝时期。이번 회의와 아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남경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조 문제입니다. 无论是健康的南朝，亦或是五胡的北国，甚至是中国北方的少数民族回鹘、户籍等，百济与他们都有各种各样的联系。남경을 수도로 하는 남조든, 아니면 5호 북국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북방 민족들 또한 모두 백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那么，我们特别强调，特别是我自己的研究特别强调。实际上，百济和北朝的联系，北方民族的联系也很多。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제가 북조와 그리고 북방 민족들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到隋唐时期呢，百济在长安与平壤的对抗之间，它日益倾斜，乃至最终覆灭，实际上也是和汉唐史有联系的一个表现。수당 통일 제국 시대에 백제는 장안과 평양 간의 대립구도 사이에서 점차 쇠퇴하며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那么在汉唐时期呢，我们如果集中的去看百济的对外关系的话，也能看到它与汉唐之间非常密切的联系，包括首先包括它的起源问题，也就是扶余人的南下，那它的灭亡问题，就是唐朝和新罗联军对它的攻灭，这些百济历史的这些内容都和汉唐王朝的海东政策息息相关。한당 시대 백제의 대외 관계는 한반도 남부와 동부 유라시아의 광범위한 연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적 맥락은 그 기원과 멸망을 포함하여 한당 왕조들의 해동 정책과 하나하나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那么，从政治势力的移动、族群的凝聚等具体的问题切入呢，百济史也存在着从韩半岛跳出、迈向更广阔视野的一种可能。정치 세력의 이동, 집단의 결집 등 구체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백제사도 한반도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我们还认为，百济政治体有一种
与众不同的特性. 또한 저희는 백제 정치체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特别是当隋唐统一了中原之后，东亚的高句丽、百济、暹罗、倭国，他们与隋唐王朝的这个关系表现各个不同。相比之下呢，更能看到百济的独特的选择。 중원에서 여러 정치체가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통일된 중원 왕조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곳에서 백제만의 독특한 선택을 관찰하여 비교 가능합니다. 比如说，在军事上，他不像高句丽那样穷兵黩武，或者是桀骜不驯；那么在外交上呢，他又不像暹罗那样紧紧地贴紧中国。在对待中华文化上，他和倭国的表现又不太一样。백제는 군사적으로 고구려처럼 그렇게 무리하여 전쟁을 일삼지 않았고 사납고 고집스럽지 않았으며 외교에서는 신라처럼 그렇게 중국에 빌붙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왜처럼 중국에 대하는데 자만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那么，它实际上是一个广泛的连接东亚汉字文化圈的这么一个文明使者的角色。백제는 광범위한 한자 문화권의 문명들을 연결하는 문명 사절의 역할을 했습니다. 特别是在韩半岛的内部，那么它和新罗、它和高句丽都曾经长期为敌，长期对抗，但是呢？这个说明它本身是维护它的核心利益的。백제와 고구려, 신라는 모두 오랫동안 서로를 적대하고 대치하였지만 언제나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那么，总之，我们希望强调一点，就是在4到7世纪的东亚的历史舞台上，百济实际上是一个长期被忽视的角色。그러므로 저희는 백제는 사실 한반도의 4세기부터 7세기간 역사의 무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중요한 배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那么下一个方面呢，我们想谈一下百济历史和百济历史的这个汉字史料的问题。第一点，我们都知道，汉唐时代的史籍对百济历史的记载非常的全面，这个就是中国正史当中对百济传的记载，以及《资治通鉴》《册府元规》等非纪传体断代史书当中也保存着大量的百济和中国历代关系的记载。그 다음은 한자를 중심으로 보는 백제의 문자 사료입니다. 백제와 한당의 역사는 내재적인 연관성이 강하며 한당 시대의 문안 사적에서 백제 등의 국가는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정사 시스템으로 쓰여진 백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치통감 등 비기전체 단대 사서는 백제와 한당 간에 있었던 역대 관계 기록이 아주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那么第二方面呢，就是在日本书记等史籍当中呢，关于百济的记事也非常多。他们主要围绕的是日本与大陆，特别是与百济的关系展开的。그리고 그 다음은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과 대륙을 둘러싼 백제와의 관계와 전개를 다룬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那么第三方面当然就是朝鲜半岛、韩半岛本身自己的典籍，比如说《三国史记》。以《三国史记》为主的本土史籍这一部分呢，是构建百济政治史的核心史料。그 다음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본토에서 편찬된 사서입니다.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백제의 정치사 구축의 핵심 사료입니다. 还有一方面，第四方面，我们想强调一下，就是在中国出土了大量的百济人的墓志，这里头有百济的王室，还有百济的贵族等，上层人士，在20世纪以来不断的出土，这些也对我们丰富百济史的细节有很大的作用。그리고 출토되는 문헌, 금성문은 주로 당의 백제인 묘지석이 있으며 백제 왕실과 귀족 등 상류층의 묘지석 역시 20세기 이래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어 백제사의 세세한 면들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那么，特别我们要强调一下，实际上在韩国，也有
也分布有大量的金石碑志，它也是百济史重要的来源。比如说大唐平百济国碑铭啊，刘仁院济公碑啊，这些等等，这个文献都很重要。전통적인 고서 외에도 금석 비문 역시 백제사의 중요한 사료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대당 평 백제국 비명 그리고 한국 충청남도 부여군 정림사 유인원 기공비 등이 있습니다. 那么我们知道这些碑志文献，它和官修史书那些后来的记载不太一样。이러한 비문은 후대에 기록한 관수사서와는 다릅니다. 它具有一种从历史现场当中来，有一种纪实书写的特点，既有文本的一面，又兼具有物质承载物的一面。이러한 비문은 만들어질 당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이자 역사 저장 매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这些史料一旦重见天日，就带来了一种更可以接近百济人他们个体生命史的一种视角。이에 따라 종전의 사료와 달리 다시 세상에 나온 것으로 현실적인 백제인 자체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那么，这个我们在研究这些百济考古的遗迹的时候，当然应该注意到，实际上，它的史料是广泛分布在东亚各地的，一部分分布在中国和日本，还有一部分在朝鲜。但是，百济的文字性史料，中国是一个重要的分布地。那么，中国学者兼具有解读汉文史料的一种优势。那么，我们中国学者应该承担起来这个责任，义不容辞地去研究百济历史，那么推动百济研究的进展。백제 연구의 고고 유적은 주로 한반도의 백제 고지에 분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의 문자성 사료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문헌 사료에 널리 퍼져 있으며 중국은 백제 사료의 중요한 분포지이며 중국 학자들은 한문 사료의 해독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백제사 연구에 있어 특수한 조건과 마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第二部分呢，想关于中国学界对百济史的研究呢，我们分成三个部分。首先是20世纪，百济的研究这一部分呢，发端于20世纪初，罗振玉、金玉甫等学者，特别是陈寅恪、傅斯年这些学者呢，他们在研究中国史的时候，涉及到了百济史。그리고 중국 학계 백제사 연구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20세기의 백제 연구입니다. 중국 학자들 중 가장 일찍 백제 연구를 연구한 학자는 바로 20세기 초 나진옥, 김육불입니다. 새로 출토된 부여웅의 묘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했으며 이것이 바로 건가유풍의 영향하에 진행된 사례 연구였습니다. 但是因为一些特殊的历史学科本身的原因呢，就是1949年新中国成立以后，世界史领域的朝鲜古代史在百济史的这个部分呢，占的比例仍然很小，这个和20世纪初以来呢是没有什么太大变化的。那么对于朝鲜半岛的古代历史，真正的具有集中的学术关注，甚至有学术自觉，仍然要等到改革开放以后，也就是1978年以后。1949년 이후 세계사 분야 내 한국 고대사에서 백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았으며, 이는 20세기 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고대사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자각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집중되었습니다. 因为时间关系呢，我们不能一一的梳理，这里只能提到一些重点的论文和著作。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진 못하고 중점적으로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在这个时期呢，以百济为题目的论文有近100篇。那么关注的重点问题是什么？就是中国和百济的关系，包括百济移民。还包括高句丽和百济的关系，百济与扶余、百济与辽西的关系等等，主要是我们中国历史的研究的延伸。
그리고 20세기에 백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100여 편 정도 있으며 중국과 백제의 정치 문화 관계, 백제 이민, 고구려 백제 관계, 백제 부여 요소의 관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这个时候没有以百济为主体的研究。이 당시에는 백제를 주체로 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那么这是最早的百济研究的一篇论文，是1957年发表的。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일찍이 발표한 백제와 관련된 논문인데, 이것은 1957년에 발표한 백제에 관한 중국 최초의 논문입니다. 这是另外一篇在1994年发表的，关于百济和新罗与中国关系的研究。이것은 1994년에 발표한 남북조 수당과 백제 신라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那么这个发表的这个期刊呢，叫《历史研究》，是中国历史学界最高水平的刊物。그리고 이게 이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那么在专著和学位论文方面呢，也有一些需要这个指出的地方。就是说中国第一篇，以百济为题的学位论文是2001年发表的这个《百济与中国的关系》，延边大学。그리고 이제 최초로 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백제사와 관련된 최초로 발표된 학위 논문은 2001년에 연변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那我们看到这些朝鲜通史啊，包括好台王碑与古代朝日关系研究这些著作呢，也都涉及到百济历史的内容。其实延边大学是最早对百济进行研究的大学之一，在中国。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조선통사, 그리고 광개토대왕비, 고대 조선과 일본 관계의 연구, 이러한 책들은 모두 연변대학교에서 출판한 책들인데, 사실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이제 자료들은 연변대학교 출처가 많습니다. 那么，同时在国内的很多刊物上面也有，大量的百济研究的文章，这是其中的几种刊物。그리고 다른 학술지에서도 백제와 관련된 이런 저서들을 볼수 있습니다. 到2000年以后呢，也就是21世纪的研究呢，中国学者在百济史上的积累开始增加。也就是说，随着新建史料的公布和解读，包括对传统史料的挖掘和细读，我们中国学者深化了百济历史和百济考古的研究，推出了一些新的成果。2000년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발견된 자료의 발표와 해독으로 전통 사료에 대해 세세한 고찰을 하여 한중일 학자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심화했고 새로운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습니다. 在专著里面涉及到百济历史的著作有如下这么几本儿，就是在专著当中，研究专著当中涉及百济史内容比较多的是。그리고 전문적인 저서 중에 백제사와 연관성이 깊은 저서들은 이 저서들이 있습니다. 分别是韩生先生，复旦大学的《东亚世界形成史论》，拜根兴先生，陕西师范大学。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还有我写的这个《百济纪实》，包括北京大学王晓甫老师写的《中韩关系史》，这些书里面涉及的百济史内容非常多。그리고 앞에 볼수 있듯이 첫 번째는 한성이라는 북단대학교 교수님이 쓴 동아시아 세계 형성사론, 그리고 두 번째는 섬서사범대학교 빨간신 교수님이 쓰신 당대 고려 백제 이민 연구, 그리고 제가 쓴 백제 집사, 그리고 북경대학교 왕샤오프가 교수님이 쓰신 중한 관계사입니다. 那么在研究的具体问题上呢，我们大概分成几个部分啊，包括百济政权的发展史，有很多学者进行了研究。그리고 이 부분도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백제 정치체 발전사입니다.
那么这个论题的分布呢，也就是研究的主题呢，主要分布在百济的族源问题，那么汉承百济政权，包括迁都问题，包括政治制度问题，还有百济的王室史等。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백제인의 기원 문제, 한성 백제의 정치체, 천도 문제, 정치 제도, 백제 왕사에 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那么，另外一个方面呢，就是第二个方面，就是百济和它周边的关系问题。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와 주변 관계의 문제입니다. 那么，因为今天的会议主题呢是百济南朝和倭的关系，实际上，这个问题中国研究的很多。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주로 다룬 남조와 외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特别是百济和南朝的关系啊，包括交通路线、海上这个文化交流等等，研究的非常多。특히 백제와 남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교통 노선과 교통 노선을 통한 문화 교류가 주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但是实际上，我们也有关于百济和北方民族的关系的研究。그리고 저희는 또한 백제와 한당시기 북방 민족의 교류, 이 관계 문제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第三个方面呢，就是在百济的考古方面，中国学者也有一些新的探讨。그리고 세 번째는 백제 고고학 문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这个方面呢，有很多这个具体的问题啊，比如说有关于百济的冠带文化。百济出土的玻璃器，包括它与丝绸之路的关联性等等，甚至有关于百济的奉纳土城的问题等等等等。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첫번 이제 백제 관대 문화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리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것과 관련된 이것과 실크로드와 관련된 연구도 있으며 그리고 서울 풍납토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那么这个在文物的研究方面呢，还有一个新的动向，希望报告给大家。그리고 이 문물 연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최근의 동향이 있는데 之前韩国学界呢，已经注意到了这个梁代的这个直贡图的问题。梁代，梁那了。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전부터 양나라의 지공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那么现在呢，中国学者在这个方面有新的具体的发现。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包括发现了新的这个朝贡图，包括它的文字。새로운 지공도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문字, 文字。그리고 새로운 문자도 발견했습니다. 那么除此之外，还有另外一方面，就是关于百济人的墓志的石刻和墓志的相关研究非常多。그리고 이것을 제외하면은 백제 이민의 석각 묘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습니다. 那么总体上呢，中国学界的百济史研究处于一种比较分散的状态，绝大多数呢是在中国史的这个角度下，顺带研究百济相关问题。那么总体上，我们认为这个还有提高的空间。另外一个就是在学术的规范性方面，还需要加大力度。최근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는 전체적으로 매우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不用都读啊，就是简单的就行，第一、第二。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중국 고대사, 고구려사 등의 분야에서 겸사겸사 연구된 것들로 전체적으로 성과와 문제점이 병존합니다. 这个读了第一句啊，第一句读了。那么，
我们希望，有一个呼吁吧，有一个倡议，就是希望能像今天的会议一样，多多的加强中国学者、韩国学者、日本学者或者其他国家的学者，就百济史相关问题进行共同的探讨、共同的研究。그리고 앞으로 꼭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학자, 한국 학자, 중국 학자가 서로 모여서 이 백제사의 학술사를 뒤돌아보고 함께 영구 토론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那么第三个问题，想特别介绍一下这个第一次百济史国际学术问题的情况。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학자 제1차 백제사 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2019年的4月份呢，就在西安，就我所在的这个陕西师范大学，那我们召集了一次，以百济历史为题目的中国第一次的以百济历史为题目的学术研讨会。大概参加的学者，都在这上面。그리고 2019년 4월 6일 제가 살고 있는 서안에서 처음으로 중국 학자 제1차 백제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최초로 진행한 백제사를 주체로 하는 학술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학자분들은 다 여기 사진에서 볼수 있습니다. 我们的主题就叫《汉唐时代与百济历史그리고 저희의 주제는 한당 시대와 백제 역사였습니다. 》。大概这里是关于会议的主要发表的论文情况。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토론했던 자료, 논문 자료들입니다. 我们分成三个部分，第一个部分呢是从新史料。以及新解读的角度，主要对考古和文物进行探讨。이것도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해독으로 고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我们能看到，这个其中包括了很多的方面，有从考古发现看两晋南北朝与百济的交流。还有汉城时代百济与中国东晋南朝交流的问题，以及关于中国的这个天龙山将军功德记的研究等等等等，实际上都是属于视角比较宽泛的、比较性的研究或者是联系性的研究。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방면의 주제를 볼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고학에서 발견한, 양진, 남북조와 백제의 교류, 그리고 한성시대 백제와 중국 동진, 남조와의 교류의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청룡산 한 장군의 공덕기 연구가 있습니다. 第二个部分呢，是主要围绕着百济史上的一些新的问题展开研究。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사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시각을 위주로 전개한 연구입니다. 比如说，从百济与中国的官品官服制度的比较上。예를 들면 백제와 중고대 중국 관품 관복 제도의 비교 연구입니다. 还有包括唐朝的所谓雄津都督府的统治制度问题，这个也涉及百济很多的内容。그리고 당나라의 웅진 도독부 통치 제도 연구입니다. 이것도 백제사와 아주 연관성이 큽니다. 那么我不一一介绍了啊。那么最后我们进行了一个非常充分的综合讨论。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맨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包括韩国的郑载润教授也来到这次会议发了言。그리고 한국의 정재용 교수님도 서안에 오셔서 이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셨었습니다. 他实际上对中国学界百济史的研究呢，非常欣慰，非常高兴。정재용 교수님은 중국의 백제사 연구에 대해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那么我们也期待着中韩学界友人今后继续加强这方面的交流。저희도
앞으로 더 깊은 역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학계가 앞으로 계속 교류를 강화하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那么最后，我们想谈一下，中国学界百济研究的一个定位问题。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학계의 한당사와 중국 백제 연구의 현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那么，如果说以第二次世界大战结束为分水岭的话，那么汉唐百济研究的学术史可以分成两个部分。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점으로 하면 한당시대 백제 연구의 학술 연구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那么，二战以前，1945年以前呢，中国学者虽然是最早进入的，但是实际上是日本学界的调查、发掘和研究唱主角。1945년 이전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초기 단계였고 일본 학자들의 발굴 조사와 연구가 주가 되었었습니다. 那么，二战以后呢，我们能看到，韩半岛对于百济系统的考古。以及精细的研究逐渐成为了一种主力。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 학자들의 체계적인 고고학과 세밀한 연구가 점점 주가되었습니다. 近年来，中国学者呢是通过把汉唐史和东亚史进行一个交叉，仔细的细译汉文的粉典，追寻新出的史料，那么。初步建立了有中国风格的一种百济研究。근래에 와서 중국 학자들은 한당사와 동아시아사를 교차하여 사료를 세밀히 살피고 새롭게 확인되는 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타일의 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구도를 초보적으로 확립했습니다. 那么我们要强调一点，就是百济是作为汉唐东亚的枢纽，而不是边缘这种历史内涵。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백제는 한당 동아시아의 중추로서 중추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那么，实际上呢，我们也对比过中国、韩国和日本的百济研究，我们能看到各国的偏重性不一样，重点不一样。저희도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이 진행한 백제 역사에 대해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 각 나라마다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比如说，日本学者的研究，实际上，它有很浓厚的东洋史的特色。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그런 동양사의 특징을 보입니다. 但是它的这个实证性、微观化的实证研究是，风格很浓厚的，实证性、微观化。그리고 일본은 실증적, 미시적 연구가 되게 큽니다. 那么，韩国的学术研究百济研究的情况呢，我们也进行了这个整理。한국의 백제사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因为呢，韩国这个百济史是国史，所以百济的研究力度非常强大。한국에서 백제사는 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데 아주 힘을 쏟고 있는 걸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百济研究的专业学术机构众多，学者、大学，包括政府多方参与遗迹的调查、学术研究，那么已经形成了一种集群性的研究实力。백제 연구에 관한 전문 학술 연구 기관은 매우 많으며 학자, 대학, 정부 등 다방면의 유적 조사, 학술 연구를 참여하여 집약화된 연구 성과를 형성하였습니다. 那么可以简单的总结一下，就是韩国百济史的研究成绩很大，值得我们大力的学习。이제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한국의 백제사에 관한 연구는 성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받을 점이 아주 많습니다. 我们做一点比较，结论是这样的啊，我们希望能够以韩国和日本，同道为榜样，这个
继续接力百济研究，然后推出中国学界特色的汉唐时代百济研究的成果。 앞으로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여 본받을 점을 본받고 중국 특색의 이 백제사 연구의 길을 닦아내는 것이 중국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我们中国的百济史研究呢，起步比较晚，但是因为和汉唐史存在着密切的联系，那百济史更多的是作为中原的周边史来对待的。 중국학계는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습니다. 한당사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사는 중원 주변 관계사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국 중고대사의 연구 방법과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흡수하였지만 나름대로 중국의 학술 양식과 학술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국외 사료의 활용은 다소 미약하며 해외 학계와의 교류도 미흡합니다. 那么我们纵观东亚学界呢，百济研究无论是作为一种研究的主体， 还是一种研究的视角，它始终是一项国际性的研究课题。它的学术谱系的绵远，正好和百济历史内涵本身、它的丰富性、它历史载体的多元性是一致的。 동아시아 학계를 통틀어 보면 백제 연구는 일종의 연구 주체이자 연구 시각으로 학술사에서 항상 하나의 국제적인 연구 과제였으며 그 학술 계보에 전승과 백제사에서의 풍부한 의미, 사료의 다원성이 일치합니다. 那么如果说韩国学者的百济研究和东亚研究，它的主体是百济的话，那么中国学界的东亚研究呢，百济是东亚全局的一员，往往并非是主体。 한국학자는 백제와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의 주체가 백제였다면 중국학자의 동아시아 연구는 백제를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삼아 주체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但是我们相信，随着现在逐渐的努力，那么中国的百济研究会走向新的起点啊，走向新的高度。 중국학자는 현재 이미 초보적인 백제 사료 정리와 편년 작업을 진행했고 이는 중국학계의 백제 연구의 새로운 기점이 되었습니다. 我们希望通过努力能够和韩国和日本的同道在切磋当中长足进步，真正的达到学术的共同进步，文明的交流互鉴。 앞으로 한일 학계와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 장족의 발전을 할수 있으며 진정으로 학문적인 공동 발전, 문명적 교류로 상호 교감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那么最后，我想说的是呢，中国有一位历史学家叫钱钟书，他曾经说过一句话：“东海西海心里有同，南学北学道术位列。”那么我想，东亚汉字文化圈的学者们本身就是海内存知己的关系，一定可以达到这种超越国界、畅所互通的境界。 중국에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전종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东海西海心里有同，就是达到一种超越国界、畅所互通的境界。 이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학자들이 아주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를 해 나간다면 국경을 초월하여 막힘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那么我们期待百济研究在中国呢走向深远、走向前沿，正像百济的文化遗迹已经成为全人类共享的文化遗产一样，百济研究也一定能成为文明和友谊的桥梁。
백제 연구는 중국에서 심원하게 발전하여 연구의 선두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백제 역사 지구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백제 연구 역시 문명과 우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最后，谢谢韩国学界的朋友们。疫情结束之后，希望大家能来中国的西安做客。마지막으로 한국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서한에서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好，谢谢大家，再见。그리고 还有那个他提到的问题要不要分析一下？真的。好，那。第一个问题啊，那就是把第一个问题回答。那因为这第一个个问题评我议们是。人，赵印载先生呢，他对我的论文呢提出了几个问题，我在这里也顺便回答一下。他提的第一个问题是呢，就조是。교수님이 이제 제 논문을 보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实际上，第一个是关于百济起源的，一个问题，就是中国的学者在这方面有什么争论，或者有什么不同的看法，对吧？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백제의 기원의 문제였는데 이제 중국 학자들이 백제 기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나 없나, 아니면 일치하는 의견이 있나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那么，中国学界呢，实际上有如下几种观点。第一种呢，百济是起源于扶余；第二种呢，是百济起源于马韩；第三种呢，是针对百济与辽西的关系呢，也有一些讨论。但是更多的研究是避开百济起源的问题，중국 학계 내부는 백제 기원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부여에서 기원했다. 두 번째는 마안에서 기원했다. 세 번째는 백제 요서에 대한 문제가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백제와 한, 위, 진 등의 중원 왕조의 관계 위주로 진행되며 백제 기원설은 대부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那么，更多的研究是直接讨论百济与汉、魏、晋等中原王朝的关系，回避了百济起源的问题。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백제와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등의 중원 왕조와의 관계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백제 기원설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那我的观点大致如下。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百济的王室、国王，他们很可能是来自于北方的扶余的，同时呢，也和高句丽有一定的关系。另外，就是百济的百姓很可能是三韩的部落民，加上其他各种各样的人群，包括从中原来的汉人等等组合而成的。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제 왕실이 북방에 부여해서 왔을 거라고 보고 있으며, 고구려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제의 백성들은 사만 등의 다양한 부족과 융합되어 구성되었고, 또한 그리고 중원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那赵先生又提出来第二个问题是呢，就是我简化一下，就是在中国发现的百济碑刻、百济墓志之外，这些文字性的之外，是不是还能够看到其他的百济移民的遗迹？那么我们是如何看的？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백제 묘지에 관해서 문자 자료 외에 보이는 다른 자료에서 백제 유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였습니다. 那么这方面呢，我们想举两个例子。第一个例子是2015年在中国江苏省连云港市发现的400多座唐代的墓葬。关于这些唐代墓葬的埋藏者的
身份有很大的争论，有一部分学者认为呢，它和韩半岛的百济墓葬有很大的相像之处，中国的学者也有提出来，他们可能是新罗人，中国的高句丽研究者呢也提出来，这些墓葬和吉林省分布的高句丽人墓葬有很大的相像之处。그리고 이두 번째 문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중국의 강서성 연운항시에서 400개가량의 당나라 시기의 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학자들은 이 묘들의 주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중 하나의 관점은 이 묘들이 백제의 묘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라의 고분과 비슷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고구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자는 이 묘가 중국 길림성에서 발견된 고구려인 묘지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那么我们觉得目前的资料还不能下最终的结论。제 의견은 아직 지금 이 자료들을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那么这些400多座墓葬的墓主人到底是不是百济人？我们希望能等到有更多的材料发现之后，做更深入的研究。이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자료가 나오고 더 많은 사료를 참고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第二个例子呢，是跟这个正好相反。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아주 정반대되는 것인데 在中国的我所在的这个西安市呢。实际上，我们发现了关于百济人的很多墓葬，特别是糜氏家族的墓葬，糜君他的家族墓在西安发现了。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안시에서는 백제의 한 가족의 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특히 그 백제 예군 가족의 묘가 발견되었습니다. 那么这些材料就比较明确指向百济人。那么我们就可以研究他们的百济移民的一些历史的细节了。이것이 이제 백제 이 증거들이 이게 백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从唐朝历史的角度来讲呢，无论是高句丽人、百济人，还是来到移住到唐朝的其他的外国人、外族人，实际上最后都融入了唐人之中了。他们不认为自己不是唐人。그리고 당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당나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인들이 한인들과 완전히 융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이주해온 타 민족도 당나라인과 융합되었습니다. 那么第三个，赵先生提出来第三个问题就是说。现在有一种观点，就是认为，东晋和百济的关系是，中韩朝贡关系的起点。那么这种观点呢，和中国学界以往把中韩朝贡关系追溯到先秦时期有点不太一样。那么我们怎么看这种观点？中国学界是怎么看的？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조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지금 동진과 백제의 동진과 백제의 조공 관계를 최초의 조공 관계라고 본다면 그런데 또 중국 학계에는 선진 그 당시에도 조공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想回答第一点，就是其实中国学界的朝贡关系研究非常多，但是主流呢，并不是尽可能的追溯到更早的时期。您说的这种先秦的观点是有的，但是那个时段的韩半岛呢，尚未形成较为成熟的大型政治体，
첫 번째는 중국의 조공 관계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류 관점은 조공 관계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 교수님이 방금 얘기해주신 선진 시대에 이미 한반도와 조공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의견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는 크고 성숙한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那么第二点应该讲，目前的很多朝贡的研究呢，集中在明清时期，并且有一种倾向，就是把明清时代那种与朝鲜之间的典型的朝贡关系，套用到整个中国古代，套用到前面的时代。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조공관계 연구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치중되어 있는데, 최근 학자들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한반도와의 조공관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한 당시대, 그리고 그전 시대에 끼워 맞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那我们认为应该做具体的研究，汉唐时代的朝贡关系，先秦时代的朝贡关系，明清时代的朝贡关系都不一样。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기마다 한당,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이제 각각 시기에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所以我们应该研究这个历史变化的过程。그래서 저희는 역사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더 깊게 해야 합니다. 谢谢赵老师的问题。네, 이렇게 질문 주신 거 감사합니다. 好，谢谢，이상입니다. 谢谢各位，谢谢各位。여러분들 감사합니다. 好，再见。